우리 훈님 지금 뭐 하시죠? 아! 오늘도 네. 봉커님의 CS 야 니도로 좀 사. 아, 미안해. 돈 벌잖아 너. 아, 미안해. 돈이 없어. 오늘 잘 벌잖아. 아, 그래도 없어. 네. 아, 그래서 오늘도 봉커님의 이 C3 아식스. 아 이거 예요 C3? 예. 아. 이야. 어떠세요? 전혀 다른 축구한데요. 이게 인제트랑 비교해서? 예. 네, 저는 사실 가피에 대한 이런 부분이나 그 아웃솔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부분이나 이 축구화에서 느껴지는 그 핏감이나 이 디테일의 차이가 완전 다른가요? 네, 눈으로 봤을 때 다른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완전 비슷해 보이고 그런데 네. 실제로 제품을 딱 신어보는 순간 뭐야 이거 완전히 다른 축구화인데. 그래서 제가 봉커님 C3 리뷰를 하신 걸 봤단 말이에요. 네. 사무실에서. 자, 덧붙여서 말을 해보자면 제가 지금 이제 봉커님한테 사실 이거 봉커님한테 뺏어온 게 안 신는다고 하시기도 하셨지만 너무 싸더라고 소비자가. 싼 거 같아요. 쌀 수밖에 없는 게 인조가죽과 천연가죽 그러니까. 그 하이브리드니까 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봉커님 맨날 하시는 말 있죠. 싸다고 사지 말라고. 네. 싼 게 비지떡이야. 오늘 제가 이거 신어보고 느꼈던 게 여러분들 싸다고 옛날 거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이 지금 최근에 C3 아식스 터프화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보통 간혹가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코파 문디알 그 터프 있잖아요. 팀.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그것처럼 터프화로 축구화를 할 수가 없는 신발이에요. 왜 이걸 이야기 꺼내냐면 네. 과거에 대한 옛날 축구에 대한 약간의 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경험해보지 못한 그 환상 같은 거. 네. 오늘 그거에 대한 게 완전히 더 깨졌습니다. 확실히 옛날 거보다는 기술적이나 실제로 신어봤을 때는 최근 게 좋은 제품들이 더 좋다고. 근데 그러니까 저도 C3를 신어봤지만 기본적으로 느낌은 뭐냐면 편한 TF인 거는 극상의 핏감을 추구한 신발은 틀림없어요. 틀림없고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 생각에는 풋살화로 개발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가벼움, 뭐 볼 터치감 이런 거에서 물론 이제 그렇게인 경우에 11대 11 경기를 해도 충분하겠지만 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건 최고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공감이 갔던 게 네. 이 축구화는 옛날 형태고 네. 이 앞부분에 발을 모아주는 모양의 방식이나 네. 이런 이 디자인 자체가 네. 진짜 완전 축구화 같아요. 네, 네. 그래 완전 꽉 잡아가지고 여기를 발을 완전 그 일본식 라스트로 예, 그거를 잡아주는데 네. 봉코님이 느끼시기에 이게 일본식 축구화의 그 라스트를 잡아주는 가죽 모양에서 되게 불편했나 봐요. 그러니까 낙 앞 코가 좀 낮게 됐어요. 네, 낮고 여기야 그리고 아웃솔하고 중창이 딱딱해. 네, 딱딱하죠. 근데 이 C3 네. 새로 나오는 걸 신었을 때 가장 느껴지는 건 풋살화라고 느껴지는 게 여기 아웃솔 자체의 느낌을 주는 게 엄청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요. 그 유연해서 이렇게 발을 굽혔을 때 말씀하시면 풋살에서 공을 다루거나 발바닥하는 기술 자체가 고려가 돼 있는 풋살화로 나온 게 정말 맞다. 그러니까 네. 훈님도 축구에 비교적 까다로운데 발에 불편함이 전혀 없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를 하겠어요. 그냥 내가 풋살을 하고 편한 축구화에 가죽 축구화 찾고 있다. 네. 최근에 나온 축구화에서는 이게 뭐 가장 최선의 대안이 아닐까. 저도 오늘 신어본 바로는 좀 그런 느낌이 강해요. 네. 그리고 가장 이 풋살화에서 아식스가 그래도 풋살화 시장에서 좀 확실하게 이 제품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뛰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네. 가볍고 앞에 이쪽에 발끝을 감싸고 있는 가죽의 이 모양새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편안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축구화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단계 앞서가지고 풋살화의 개념으로서 좀 더 아식스가 포괄적으로 축구를 하실 분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끌어들이고 포효하기 위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사야 되나요? 그러니까 발이 편한 가죽 축구화 네. 그리고 내 풋살을 한다 그리고 터프화를 신고 싶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무조건 한 번쯤은 사서 편하게 신어볼 수 있는 신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C3 대란이 작년 아슬레타 대란이어서 날 가능성이 있겠네. 예. 제가 봤을 때 아슬레타라고는 확실히 다른데 네. 다른 대안으로 필요한 편한 터프화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C3 제가 신어본 것 중에 아슬레타 제가 신어봤지만 앞쪽에 이 부분에 앞쪽 이 부분에 요거의 피팅감이 완전 달라요. 축구화가 그리고 네. 여기가 너무 편하다는 게 기존에 이제 터프화라든지 불편한 그런 축구화를 신으셨던 분들한테는 네. 추천해볼 만한 분명한 네. CS 축구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후님이 잘하는 쾌르버 좀 스킬 보여주시죠. 축구화가 좋아져서 그런가? 근데 공을 지난주보다 훨씬 다루는 게 더 좋은데? 네, 이제 빌 쾌르버 기본 터치 동작들 몇 가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호흡이 너무 가쁜데. 오,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리프팅 어떠세요, 감히? 진짜 편해, 편해. 야, 이거 저우기가 필요 없겠는데? 필요 없어. 네. 곧바로 신고 바로 게임을 했으니까 나도.